기상청에서 9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 50분에 25호 열대저압부 발생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24시간 이내에 13호 태풍 무르벅으로 발달한 후에 120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무르벅의 뜻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점박이 목을 가진 비둘기의 일종입니다. 13호 태풍 무르벅은 북서태평양 바다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큰 걱정이 없겠으나 14호 태풍 남마달로 인하여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는 9월 11일 오전까지는 14호 태풍 남마돌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 사이를 지나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으나 9월 11일 저녁 7시 현재는 일본 큐슈, 시코쿠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스쳐 지나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계속 변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